어? 아. 영시? 네. 시간? 네. 시간에 영시로 그걸로 제로트? 너 제로트 좋아했다고? 아니요. 아니 저번에 뭐 제로트 쳐봐. 아니요. 어. 야, 좀 이상한데 좀. 쌤이 춤을 더 줄게. 제가 할까요? 제가. 아니, 얘는 괜찮아요. 인성이 제로트 한번 해봐. 제로트 한번 가져. 제로트 어떻게 치지? 아, 저 누나 실명했어요. 야, 이거 샤프쌤 주인. 저거요. 그 확실한? 네. 증거 대봐. 샤프가 없어져서 샤프쌤이 사라졌어요. 그게 증거야? 네. 어, 별로 불충분한. 증거 불충분. 아니 뭔가 증거가 네 거랑 증거가 있어. 증거 한 개 더 있어요. 누가 어제 여기 연필 이거 푸가졌거든요. 이게 푸가진 흔적이 여기 있잖아요. 어디? 여기 푸가진 거 더 어디? 여기 한 개. 여기. 어, 두 개인데? 네, 지우개 떨어졌다, 지우개. 춤추는 어, 내 거 넘겼어. 에? 뭐지? 아이스가 제로 쳤다고? 아이스 제로 쳤다고? 왜? 다 봤는데. 쳤어요. 아이스가 있었어? 응. 있었어. 나 사진 찍고 나한테 남았는데. 나 제로 쳤다고? 야, 이 춤 왜 했어? 재수없어. 그래요. 그, 보니까 그 물축제 그거. 그거 한거 있잖아. 그 뭐냐, 그거. 설치했던 그런 네, 것들. 다 없어졌어요. 어, 근데 아직. 아직 무대는 있던데, 무대는. 네, 맞아요. 아, 무대 아직 있나? 무대 있었어요. 제가 스쳐가지고. 아, 관종. 야, 물축제. 어떻게 좀 되게 빨리 지나갔나? 네,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너무 빨리 시끄러웠어요. 완전 시끄러웠어? 네. 어. 최고 저희 집에까지. 그래도 본인의 모집 때 재밌었다. 재밌었어? 연주사는 뭐가 재밌었어? 저요? 네, 물놀이 저 물놀이 하는 거. 맞췄다. 오늘도 재밌었어. 뭐, 무슨 뭐, 워터 챌린지인가 그거? 네. 그거 나 고기자리 하고 싶었는데. 나 수상 자전거 하고 싶어. 그게 뭐야? 근데 진짜 한동안 비워가지고.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쉬죠. 네. 니들이 좋아하는 이게 쉬는 거. 아, 맛있어. 그래요. 다음 주 월요일은 광복절. 아, 내려서 그러죠. 아, 그래요. 너무 좋아. 아, 야, 벌써 여름이 이렇게 가네요. 여름. 어, 벌써 가을이야. 아, 시간 빠르다. 어? 추석이 긴다고? 추석 별로 안 길어. 이번에 주말 껴가지고. 야, 원래 추석이면 평일 한 3일은 쉬어야 되는데, 이번에 평일 이틀만 쉬잖아. 금, 금, 토, 일, 월. 이렇게. 아, 불공평해. 어. 왜? 이 물 다 떨어졌어요. 어디에? 몰라. 아. 하율아. 하율아. 네? 몰랐어? 몰랐어. 자, 오늘 8월 며칠이죠? 11일이요. 11일. 그래, 나가 정원하나. 네, 맞습니다. 야.
everybody close your books. Okay. Thank you. Yeah. 어제 일본 못했어요. 네, 못했어요. 아, 어제 일본 다녔는데. 아, 그래요. 자, 한번 이게 하면 되죠. 자, 여기 그 제목 아니죠, 이거는. 아, 그래, 다솜이 이거 해봐. key structures 뭐죠? 핵심 구조들. 네, 그래요. 이거를 테스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밑에 있는 거를 누가 하냐면 별로 안 어렵죠? 헤어줘 해봐. Where will you stay at home tonight? 오늘 밤에. 자, 윤성. 네? 여기 will하고 not을 이렇게 줄였으면 어떻게 쓰죠? 그 부정. 그러니까 will하고 not을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냐고. 못 맞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왜? 아니 will하고 not을 합치면 뭐가 되니? 발음. 이 줄임말 줄임말. 그래 줄임말. 아 줄임말? 어. will 근데 이거 있는 거 있어. 아까 will not의 줄임말이 뭐냐? 아 그거 있어. 그거 있었는데. is not? 어? 어? not will? 윤서. 나와. 왜 꼼꼼하게 안 하나? 그래 안 그래? 네, 위에 거 있는 줄 알아. 꼼꼼하게 해야 돼. 쫙 펴, 쫙 펴. 오케이. 들어가. 하연. 네? 우연하고 낫. 안 돼. 뭐 오토매틱이야? 다음은 인성이 언제 될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춤추지 말라고. 야! 가만. 아, 이상한 소리 내. 진짜 이성이 불러요. 이성이 진짜 불러요. 원투요. 발음이 좀 구린데. 와. 웡. 마지막 불러 이성 이거. 언니 마지막 불러. 진짜 불러요 진짜 이거. 이성이 진짜 불러요. 아 근데 이거 말고 오빠 말고 이거 보세요. 나만. 자, 여기 밑에 있는 거를 나 저기 위 그래, 사랑해 해봐. 뭐? 뭐라고? 위에 뭐라고? 니스? 나이스. 그래, 어떤 애는 하이를 히라고 하는 애도 있으니까 나이스, 스 그래, 끝, 뭐야? 곧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죠. 자, 여기에서 조용. 인성. 네. 여기 그 be going to에다가 not을 붙이면 어떻게 하죠? be going to에다가 not을 없다 쓰죠? 인성 조심. be 앞에 따고 써요. 그러면 not be going to? 네. 나오세요. 인성이 앞에 be나 going to. 그러니까 이미 틀렸어요.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더 약하게 되는 수밖에 없어. 가만히 있어. 이상한 표정 짓지마. 하지마. 가만히. 인성 아파요. 가자. 야, 꼼꼼하게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갑니다. 오케이. 가만히 있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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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이 be going to not을 어떠시죠? be not going to 그러니까 네, be 다음에 쓴다는 거지. 동사 be라 쓴다는 거야. 윤성아. 네. 알았어? 네. 윤성이 두드려 넣어줬으면 좋았어. 자, 이거 누구냐 그 다음 소희 이거 해봐. it is going
They will miss you. 자, 혜연이 여기서 왜 이거 이제 안 된다고 했어? 정지하면 됩니까? 혜연아, 그때 왜 이제 안 된다고 했어? 그럼 이제를 뭐로 고쳐야 돼? 그러니까 데이가 있으니까 이제를 뭐로 고쳐야 돼?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It. It. Is를 is로? 아, 혜연아, 그 비동사 있죠. 비동사는 세 개 뭐로 바뀌죠? Am, is. 그래, 그 중에서 is 아니고 뭐야? They일 때는 뭐야? They are. 알게? 아야, 아. 자, 그 다음 거. 그래, 숙진이 해봐. 좀만 더 크게 안 들려. About... 너 저쪽으로 와. It of what? 어, 그래, 해봐. 로봇은... 여기 두 번째 칸으로 와. 어, 그 가드리 말고. 어. 로봇은 대략. 로봇? 응? 로보트. 로봇? 어, 로봇. 아까 로봇을 만들자 했고, 뭐 로봇이야. 이름이 있어요. 아, 아빠 로봇은 뭐야? 어, 로버트. 어, 로봇은. 이름이에요. 혹시 로봇인 줄 알았어요? 네. 아, 그 로봇은 이거죠, 로봇. 아, 내가 로봇인 줄 알았는데. 애칭으로 부르는. 아. 로봇. 아, 이게 로봇. 아, 나 이게 로봇. 이게 로봇. 우리가 말한 그 로봇 있잖아. 이게 로봇이고 이거는 로버트. 달라요. 야, 조용해. 조용히. 어, 해요. 어. 약 8시에도 잘 것이다. 약 8시에도 잘 것이다. 그죠? 여기 뒤에 S 왜 못 쓰죠? 미리 조동사요. 미리 조동사니까. 그래요. 오케이. 아, 자, 요거 있죠? 2번. 이거는 여기 밑에 영어 없어도 할 수 있죠? 자, 누가 해보냐면. 자, 다솔이. 회장님, 나 할래요 이름 안 찍혀있어요. 어? 아, 그러네. 나 왔다. 몇개 뽑아줘. 자, 다솔이 이거 해봐. 야, 조용해. 나는 그 사람 찾아갈 거야. I'm going to 차지하다. 그 T로 시작하는 거. Take 그 사슴. 그 특정한 거 할 때. 아니, 그거 말고. 특정한 거 할 때. 더. 사슴. 라이. 사슴. D로 시작하는 거. D로 시작하는 거, 사슴. Deer. 맞습니까? 다시 해봐. I am going to take the deer. 오케이,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누가 해볼까? 2번 누가 할래? 그래, 사랑이 해봐. 그녀는 파티에 입을 옷을 한번 살 예정이다. She is going 어. to buy a party dress. 맞죠? 네. 오케이, 굿. 그 다음에 3번 나 이번 3번 줄 수 있을 거다. 누가 할래? 그래, 지연이 해봐. My aunt will will 뭐라고? will 다음에 new야? 아, 이거 나왔네. 너 will 다음에 뭐 써야 돼? will이 무슨 동사야? 조동사 뒤에 뭐 써야 돼? 동사 원형. 그럼 동사를 써야지. 뭐라고요? 나의 이거는 my aunt. 뭐할 거지? will. 그 다음에 이상하다. 가 뭐야? move. 그렇죠. will move. 어디 어디로? to 새로운 도시. New 거기에 new city 앞에 뭘 써야 될 텐데? city. 도시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셀 수 있죠. 하나 둘 셋 셀 수 있잖아. 그럼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뭐 써야 돼? 셀 수 있지. 하나를 나타낼 때 뭐 써야 돼? 더? 더 말고. 더는 특정한 건데 그 더 말고 불특정한 거. 그래 네가 한 거잖아. 이게 무의식적으로 다 얼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를 쏘잖아. 알았어? A new city. 알았어? 야 여기까지 됐나? 네. 테스트 다 끝났어? 네. 체크해봐. 체크고 여기 여기 어에다가 저 뭐라고 거기다 어에다가 뭐라 적냐면 자 어를 써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자 여기 뒤에 명사가 나오죠. 얘가 명사인데 얘가 셀 수 있는 명사야. 자, 셀 수 있는 명사를 그 한자로 무슨 명사라고 그랬죠? 가산명사. 셀 수 있는 걸 가산명사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다 적어.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면 가산명사가 나오면 자, 셀 수 있는데 하나죠. 셀 수 있는데 하나고 불특정일 때. 그래서 어는 하나이면서 불특정.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애인데 얘가 하나고 얘가 불특정할 때는 반드시 어를 써줘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가상명사 앞에는 어를 써주는 건 아니죠. 일단 간단하게. 아, 알았지? 어 이거 안 쓰면 점수 다 날라갑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네. 자, 됐죠? 그래요. 오케이. 자, 잠깐만. 이거 안 가, 이거? 응. 하하하하. 이거, 여기 갈게요. 맞다. 오늘 문법을 다 적었어. 아이씨, 야! 아, 저 의자 썩겠네, 썩어. 씨. 야, 엉덩이가 그리 좋다. 나 진짜 안 썩어버렸어! 야, 좀 이따가 그 은찬이가 앉을 것 같은데 거기. 난 몰라, 난 몰라. 원래 가지고 와. 오, 때려다 그랬어. 자, 사랑이 4. 자, 효주 13. 소희 12. 숙진이 15. 혜연이 25 됐고 그 다음에 인생을 지연이 25 됐구만. 그 다음에 다솔이 19. 야 조용히. 됐고. 자 오늘 누구야? 누구랑 누구지? 두 명이었는데 혜연이었나? 혜연이랑 지연이. 전 치즈요. 혜연이 뭐? 치즈? 치즈들. 아. 자, 오케이. 우와, 짝짝. 자, 고생했습니다. 오케이.
글의 장르는 이제 유머래요. 유머군요? 얼마나 인상이 얼굴만큼 인지 한번 봅시다. 자, 해봐, 하시게 해봐. 한 아들과 한 아버지, 아빠는 자, 얘가 주어네. 자, 이들은 워가 나왔네요. 자, 여기서 워가 뭐죠? 이즈하고 위즈와 오를 과거. 워는 아의 과거. 오케이. 아의 과거. 자, 거기다 써. 자, 거기다가 아 있죠. 이번에 했던 비동사. 자, 아의 과거가 워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즈의 과거는 뭘까? 워즈죠. 그 다음에 M 있죠. M의 과거는 뭐야? M 자타. 똑같이 was예요. 그러니까 is하고 am의 과거는 똑같이 was예요. b는 뭐예요? b의 과거요? 빈. 아, b는 이거죠, 바로. 이게 그 상단 변화예요. b요. 이 비동사는 비동사의 그 과거 분사 있죠? 얘는 다 똑같아요. 빈 비. 빈빈빈. 빈빈빈. 빈빈. 뭐지? 자, 알겠지? 네. 그러면 얘가 과거죠? 네. 과거. 자, 근데 이게 얘가 원래 아였잖아. 네. 아하고 이게 아인지 나왔잖아. 네. 자, 비동사하고 아인지 뭐라 그랬죠? 현재 진행형. 진행형이죠. 아, 진행형. 자, 진행인데 근데 얘가 지금 현재야 과거야? 과거요. 과거지. 네. 그럼 얘를 뭐라 그래? 과거 진행형. 자, 거기다 쓰세요. 과거 진행형. 이렇게 과거 나오고 ing면 과거 진행이겠죠?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해석해봐. 한 아들과 한 아빠가 먹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전치사 나오니까 이렇게. 책상에서. 테이블. 책상에서? 탁! 책상은 아니죠. 우리가 뭐 책상에서 먹진 않잖아요. 싱크대에 먹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싱크대에. 아이, 진짜. 싱크대에서 라면 먹는데. 아니, 싱크대에서 책상에서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는 식탁에서 먹죠. 좀 교양 있게 살자, 좀. 책상 공부하는데, 뭐. 어디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 진짜, 이씨. 싱크대. 탑자를 공부하는데. 아, 너는 똥 싸면서 먹잖아, 인성아. 넌 방 끼면서 먹으면서 무슨 이씨 먹으면서 싸잖아 얘네 먹으면서 변기 안 생겼어 자 아무튼 그 식당에서 뭔가 밥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그쵸? 변기 먹고 세계 아니 의자가 변기야 에스크에다가 ed잖아. 네, 과거요. 근데 여기 ed 발음이 네, t. ed 발음은 세 가지예요. t. ed는 세 가지인데 ed는 발음 거기다 적어. 발음이 이게 d 글자는 발음 기호예요. 얘가 그냥 d 발음 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트 발음 나는 거 있어. 네. 트 발음 나고 그 다음에 이드 발음 나는 게 있어요. 이드 발음 나는 게 있는데 자 이거 T 있죠? 네. 야 ED가 T 발음 나는데요. 네. 언제 그럴까? 이거 과거? 앞에 뭐가 나올 때냐면 앞에 뭐? 무성음 적어 앞에
무성음이 나오면 트 발음을 하는 거. 자, 무성음이 뭘까? 아, 목소리가 하는 거? 자, 했는데 성대가 거의 떨리지 않는 거야. 어떤 거 있냐면 크, 스, 쉬. 한 번에 소리. 자, 여기 봐봐. 이건 S 크죠? 네. 자, 이게 맨 끝에가 크잖아. 네. 자, 목 다 대봐. 아이씨. 여기 성대에 대고 가가가가 귀신 소리 난다. 이상해. 입냄새? 아, 입냄새? 그렇게 했다. 아, 입냄새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 크 있죠. 얘 왜 흔들리냐? 여기 크가 바로 여기다 적어. 얘가 바로 무성음이에요. 무성음. 자, 얘가 무성음이기 때문에 얘가 발음이 어떻게 된다? 무성음. 얘가 T 발음해야 되는 거야, T. 근데 왜 T가 없어요, 뒤에? 저 새끼가 지금 동문 쳐다보고 있는 거죠, 뒤질라고. 얼마나 지금 수업하면서 딴 생각 하는 게 지금 나온다니까. 내가 말한 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저런 소리 안 하는데요, 저런. 내가 뭐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거 발음 있죠? 그래서 봐봐, 영어는 앞에를 좀 강하게 하고 뒤에 약하게 안 됐죠? 그래서 이거 발음은 자, asked. asked. 자, 원래 ask잖아. 네. 근데 얘 발음이 cut가 되는 거야. cut. 그래서 as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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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s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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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해볼게. 해봐. The son asked. 그 다음에 해봐. Dad, is it good to eat flies? 라고 그랬죠. 그래요. 요거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해봐. 여기서는 야스님 봐봐. 여기는 더가 더죠. 네. 야, 여기 앞에는 뭐였어? 어였는데. 네. 어였는데 그 다음은 더로 바뀌었죠. 한 번에 안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는 뭐야? 불특정할 때 쓰고. 네. 그러면 어를 한번 쓰고 나서는 그 뒤로 다 더해. 네. 한 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불특정하고 이제 뒤에 뭐야? 특정한 게 될 때 더. 네. 이제 그 아들이 되죠. 네.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그래, 해봐. 그 아들은 물어봤다. 물어봤다. 에스카 물어보다. 자, 물어봤어. 아빠? 아빠. 좋은. 자, is it good to 이렇게 나왔잖아. 프라이드. 이게 무슨 말일까? 좋은 음식이 좋은가요? 요 해석이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봐봐. 자, 여기 이세다가 밑줄 쳐봐. 봐봐.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나온 건데. 자, it 있죠? 여기서 it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라고 해야 될까? 그대? 이거는 그것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자, 너네 여기 처음 배우는 거야, 이거. 처음에 아무튼. 아, 얘들 한번 알려놓으면 좋아. 자, 여기서 it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it은 가짜 주어예요. 얘들한테 알려줬나요? 여기서 it이 가주어라고 해요, 가주어. 가짜 주어. 얘가 가짜. 그러면 진주어는 뭘까? 진짜 주어. 진주. 잇. 여기서 진짜 주어는 뭐야? 이투 부정사 있죠? 네. 이투 잇 플라이즈 얘가 진주어야. 얘가 진짜 주어야. 가주어를 왜 있는 거예요? 아, 왜 가짜를 쓰냐고? 네. 아주 좋은 질문. 가짜를 쓰는 이유는 자, 조용해 봐. 자, 영어에서는 듣고 써. 왜 가주어를 쓰냐면 네. 자, 봐봐. 거기다 써. 왜 가주어를 쓰냐. 귀찮게 왜 가짜를 쓸까, 그지? 자, 들어봐. 영어는 가분수를 싫어합니다. 너희 분수 중에서 가분수 알아요? 네. 가분수가 뭐죠? 아, 아들이 아들. 엄마보다 나이 닥쳐. 가분수가 뭐야?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클 때 가분수라고 그러죠. 네. 그 한마디로 뭐야? 대가리가 큰 놈이지. 네. 자, 그래서 잘 들어. 영어는 대가리 큰 걸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는 주어 자리에 주어가 좀 길잖아. 네. 주어가. 근데 영어는 뭐부터 시작해? 주어부터 시작하지. 네. 근데 주어가 길면 뭐야? 대가리가 커지는 거잖아. 네. 그래서 영어는 주어가 긴 걸 별로 안 좋아해. 네. 그래서 주어가 기니까 얘를 뒤로 보내버리는 거야. 아. 그럼 얘를 뒤로 보내는데 그 자리가 근데 비어있잖아. 네. 비어있으니까 그냥 허전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그냥 가리를 쓰는 거야. 근데 왜 이제 쓰는 거예요? 아 근데 왜 이시냐고? 네. 어 몰라요. 선생님도 왜 이시? 그거는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저 궁금한 게 한 게 있어요. 알겠지? 네. 오케이? 어 그래서 영어는 대가리 큰 걸 싫어한다. 자,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봐봐. 두 번째는, 이 to 부정사 있잖아요. 네. 영어는 주어, 원래 얘가 여기 있던 애거든요. 네. 근데 주어는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 쓰는 걸 안 좋아해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주어가 길 때, 두 번째는 to 부정사가 나올 때. 그때 그 주어 자리에 그 to를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to를 뒤로 보내는 거야. to를 뒤로 보내면서 그 자리에 가져를 쓰는 거야. 가져 있어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요. 맞아요. it 말고 다른 거 안 돼요. 어 왜? 근데 질문 하나 있는데 그럼 가져온데 왜 있을 때 그냥 여기 it to implies 그냥 뒤에 딱 있었으면 되지 않나요? 뭐라고? 아 to it flies 뒤에다 여기다 is 쓰면 안 되냐고? 네. 원래 그 문장이라니까. 원래 그 문장인데 주어 자리에 to를 안 좋아한다고. 아. 그러니까 뒤로 보낸 거라고. 아. 알겠지? 아.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오면 또 설명할게요. 자 일단 이거 일단은 해석을 하자. 해석. 자 해볼게. 자 아빠. 자 여기 it 있죠. 네. 이 자리에 이 진주어 있지. 네. 얘를 여기다 집어 넣어서 해석해야 돼. 아. 얘를 여기다 집어 넣어서. 그러면 얘를 먼저 해석해야 돼. 해석해봐. To eat flies 무슨 말이야? 먹는 거 나. 여기서 flies가 뭐야? 파리예요. 파리. 파리 들입니다. 파리 들. 파리가 파리네요. 그렇지. 너희들 그냥 fly 있잖아. fly가 뭐죠? 날다도 있고 공도. 파리도 있어요. 파리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복수가 되니까 y가 ies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ies인 거야. 복수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해봐. 파리 해석해. 파리들을 먹는 것. 자, 이게 주어잖아. 네. 주어니까 이제 것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주어니까 또 은느니가 해석해야지. 네. 것이. 그렇지. 것은, 것이 이렇게. 다시 해봐. 파리들을 먹는 것이.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네. 파리를 먹는 것이 좋아요? 좋아요? 라고 물어본 거야. 맞겠죠. 그니까 인성이 같은 질문을 한 거지. 인성이가 참 인성이 같은 질문을 한 거야. 아빠 파리 먹는 게 좋냐? 파리 뭐 그게 뭔 개 뺐다 같은 소리야. 파리가 단백질이 있다고? 네. 많이 먹어라. 근데 나 실제로 먹는 자 그럼 파리 먹는 게 좋아요? 물어봤어. 아들이 파리 먹은 거 좋아요? 갑자기 뭔 자다가 봉창 뜨기는 소린가? 자 그랬어. 아빠가 물어봤어. 아니, 아들이 물어봤어. 자, 그 다음에 해봐. 네. Sad. 아빠가. 아니, 아직 안 읽었잖아. Son. Son. I don't. Son. Don't talk about that at the table. 그랬어. 입맛 떨어진다, 그만해. 그래. 너 거울 보는 거랑 같죠? 자, 해봐. 해석해봐. 아빠가 말씀하셨어. 아들. 자, don't talk 그랬죠. 말하지 말 멈춰. Don't talk. 이거 뭐예요? 무슨 명령문? 부정 명령문이죠. 네. 말하지 마. 네. 그죠? Don't talk about. 자, don't talk. 말하지 마. 그지? 네. But about 뭐에 대해서? 파리에 대해. No. About that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 책상에서. 식탁이라니까? 책상. 너는 책상에서 밥을 자주 먹는 거구나? 네, 저도. 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야, 너희들 알지? 네.
너희들 뭐 우리나라 뭐 문화이긴 하겠지만 밥 먹을 때 똥 얘기하고 밥 먹을 때 빵 얘기하고 밥 먹을 때 뭐 씨 인성 얘기하고 제대로 근데 뭐야 지금 밥 먹는데 팔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 그치? 어. 팔이가 더러운 거예요? 더럽죠. 왜 더러워요? 똥에 있잖아. 똥은 똥팔이야. 똥팔이고. 근데 팔이 자체가 더럽지. 더러운 팔이 팔이가 그냥 팔이가 여기 앉는 데를 다 앉잖아. 쓰레기고. 그래. 그건 쓰레기. 그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막. 그건 똥팔이가 끼잖아. 에이씨. 구약이 있잖아. 인성이 똥에도 끼겠지. 얘는 모기는 더러운 거예요? 모기요? 네. 모기는 죽여야죠. 모기는 더러 모기도 잘못 물리면 그럴 수 있죠. 피피를 이렇게 하니까. 인성이 이겨고 끼면 팔이 더 죽는다. 자 아무튼 아들아 좀 더러운 거 하지 말자. 자 이렇게 했어. 자 다음 거 해봐. Later. 그 해봐. His dad asked. Asked. 그다음에 why did you? No. T 여기 T랑 Y랑 이렇게 두면 주가 되는 거예요. 주. Did you 하지 마세요. Did you? 이건 연음 발음이에요. Did you? 자 해봐. Why did you want to say that? 물어봤어. 자 해봐. Later. 나중에. 그의 아빠는 물어봤어. 왜? 왜? 그딴. Did you want? 너는 원했니? 너는 원했니? 아 원했니? 여기 did는 뭐예요? 과거죠. 왜 너는 원했니? 뭐를? 그것을 말하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것을. 그렇지. 왜 그딴 걸 말하니? 그렇지, 인성아. 왜 그딴 거를 말하기를 원했냐? 아, 아빠가 물어봤어. 왜 그런 거를 물어보길 원했니? 나중에 물어봤어. 네. 그쵸? 자. 여기 레이러 있잖아요. 네. 레이러는 뭘까요? 시간? 레이러가 뒤에 ER이 들어갔지? 네. 얘는 그러면 무슨 급일까? 비교급이에요, 얘가. 그쵸? 자, 적어. late. 그 다음이 later. 그 다음이 lates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ER붙으면 비교급 같은데요? 자, 여기 ER, 그 다음에 EST. 첫 번째 이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죠. 첫 번째 late. 아, late. late가 늦은이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나중에, 그 다음에 이거는 가장 나중에. 1972. 야, latest는 그러면 가장 나중에 나온 걸 뭐라고 부르냐? 마지막 문장, 우리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도 가장 나중에 나온 걸 뭐라고 해? 최신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저거 latest는 late는 한마디로 최신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늦게 나온 애는 최신이죠. 최신. 알겠습니까? 그래서 latest 이렇게 이제 나와요. 자 아무튼 얘는 비교급이다. 그래서 나중에 왜 그거를 말하기를 원했냐라고 아빠가 물어봤어. 그쵸? 자 다음 거 해봐. Nothing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그렇죠? 자, 그 다음 해봐. There was a fly in your soup. 이게 soup예요, soup. But it's gone. It's gone now. 무슨 말이야? 자, there was. 왜냐하면 있었어요. 자, there하고 비동사하면 있다죠? 네. 있었어요. 뭐가? 파리가 아빠 스프에 파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없네요. 먹었어. 아빠 이빨에 파리 날개 꼈어요. 그런데 지금 없어졌어요. 네. 자 여기 there was는 있었
있었어요. 오프라인.